오늘 하이퍼는 그냥 공개합니다. 이렇게. 오늘도 놀러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포켓몬 카드를 뜯는 어른의 TV입니다. 퓨전 아츠 앨범인데요. 1번부터 정규번호는 다 모았습니다. 100번까지는 지금 카드가 다 들어가 있고요. 문제는 이 슈퍼레어 이상급 카드들인데 이게 지금 생각보다 뭐 중복도 많이 나오고 꽤 뜯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한참 남았어요. 달코킨, 샹델라, 뮤 있고요. 후파, 게노세크트. 게노세크트는 특일 3장이나 뽑았죠. 네, 특일이 이상하게 게노세크트만 나와. 이게 벌써 중복이 3장째고요. 혁진, 샹델라, VMAX, 그리고 카밀레의 반짝임이 하이퍼로 있죠. 그리고 울트라, 보송송까지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당분간은 퓨전아츠 좀 뜯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퓨전아츠 한 박스 쭉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과감하게. 샥. 인쇄가 조금 힌트가 잘 안 맞죠? 이런 데서 꼭 대박이 나온단 말이야. 아닌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메메탈, 라티아스. 특성이 레드 어시스트인데 자신의 차례에 한 번 사용할 수 있다. 자신의 패에서 초에너지를 한 장 선택해서 자신의 라티오스에게 붙인다. 뭐 별로 좋은 스킬 같진 않은데. 자, 장크로다일 레어카드. 난동꾼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카드가 늦게 나오잖아요. 보통 세네팩 안에서 나와야 7장이 나와요. 왜냐면 이게 보통 순서대로 들어있기 때문에. 자, 다섯 번째 팩인데요. 별가사리, 버섯모, 미끄네일, 파워태블릿, 짠, 달코퀸 V. 달코퀸, 별로 반갑지 않은 달코퀸. 자, 노고치, 이상한 굴. VMAX도 한 장 나올 때가 됐는데. 테오키스. 얘는 좀 신기하게 퓨전, 일격, 연격 다 가지고 있죠. 이게 덱에서 쓰이나? 한번 볼까요? 포톤 부스트. 80 데미지에 플러스인데. 아, 퓨전 에너지가 붙어 있다면 80 데미지 추가. 160 데미지네요. 멜탄, 롱스톤, 바크로우, 에어르. 팟과 덴트와 콘. 팟, 덴트, 콘. 자신의 덱에서 퓨전의 포켓몬을 3장까지 선택해서 상대에게 보여주고 패로 가져온다. 퓨전 포켓몬. 퓨전 포켓몬을 사용을 하려면 거의 필수 카드가 아닌가 싶은데. 덱 짜시는 분들 의견 좀. 아, 목도리 키텔. 이거 귀여워요. 그쵸? 일반 카드인데 일러스트 되게 잘 나온 것 같아. 캐터피, 롱스톤, 윈디, 스트린더 레어카드. 자신의 필드에 포켓몬 전원이 퓨전 포켓몬이라면 작용한다. 위맥스 전원의 최대 HP가 각각 30씩 작아진다. 레어카드였고요. 비리디온. 자, 떴죠. 블루, 에나비, 목도리 키텔, 노고치, 뮤 한 장 나와주나요? 샹델라, V맥스. 샹델라 V맥스라. 아, 나머지 V맥스 한 장은 뮤였으면 좋겠다. V맥스 다른 카드보다 뮤가 월등히 비쌉니다. 리아코, 블루, 에나비, 엘리게이, 요싱리스. 얘도 별로 안 반갑죠. 일단 퓨전 아츠는 뮤가 최고예요. 뮤가 나와줘야 돼. V든 VMAX든. 미끄레본,
매끌매끌루 엔티골 버섯고 버렌지나 아모까오 까라르 가로막구리 샥 대여르 스케이터스 파크 스타디움인데 서로 배틀 포켓몬이 후퇴할 때 트래시하는 에너지가 기본 에너지라면 오늘 트래시하지 않고 회로 되돌립니다. 괜찮은 것 같은데 얘도. 제가 게임을 아주 즐겨하지는 않아서 카드의 효용에 대해서는 잘 아직 감이 별로 없어요. 근데 대충 쓰일 것 같다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긴 드는데 이제 덱을 쓰시는 분들이 더 잘 알겠죠. 강철톤 레어카드. 어지리더 한 번씩 나올 때 됐는데 오! 자 떴죠? 아이언트 해무기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 목나 분홍장이 자 일단 어? 잠깐만 이거 하이퍼 같죠? 아닌가? VMAX인가? 하이퍼 레어죠? 3, 2 바로 저번 박스에 뽑았잖아. 샹델라 VMAX. 네, 하이퍼는 샹델라 VMAX입니다. 오늘 하이퍼는 그냥 공개합니다. 이렇게. 아, 그리고 색깔이 이쁘긴 이쁘다. 그죠? 보통은 슈퍼레어나 특일 카드 많이 좋아하시는데, 특히 서포트 같은 경우는 하이퍼보다 오히려 슈퍼레어가 더 비싼 이런 역전현상이 생기죠. 그만큼 이제 슈퍼레어 카드가 더 디자인이 예쁘게 보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인데 저는 하이퍼도 좋아요. 무지갯빛이 괜찮은 것 같아요. 라티오스 레어 카드. 아까 라티아스의 그 자신체를 한번 사용할 수 있고 초인을 선정해서 라티아스 서로 이렇게 서로 붙여주는 거구나. 라티오스 레어 카드. 노고치 카밀레의 반짝임 이거 쓰일까? 이거는 예, 쓰일 것 같네요. 퓨전 포켓몬을 두 마리까지 선택해서 퓨전 에너지를 한 장씩 붙인다. 오케이 자 VMAX죠 목나 엔티골 아이엔트 카밀레의 반짝임 요싱리스 VMAX 아 요신리스 뭐야 자, SR급 이상도 샹델라 나왔고요 드래펄트 레어카드 스피드 어택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 어떻게 보면 퓨전 어설트가 봐요 발비가 초에너지 하나예요 근데 30 데미지 퓨전의 포켓몬 수 곱하기 30 데미지니까 필드에 벤치 5개, 6개, 180 데미지를 한 방에 넣을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리고 예전에 그, 무한 다이노 덱에 보면은, 벤치 개수 늘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가 혹시 퓨전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쓰면, 데미지 엄청 강하게 넣을 수 있겠죠. 마라카치. 자, 이 정도 나왔고요. 진주몽. 루브도. 몽얌나. 스펀지 글러브 달콕퀸 V 야 되게 안 좋은 박스네 그죠? 자 마지막까지 뜯어봤는데 뭐 별건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6장 총 나왔고요 달콕퀸 V 2장 그리고 요싱리스 V V카드 이렇게 3장이고요 VMAX는 요싱리스 VMAX 그리고 샹델라 VMAX 마지막으로 샹델라 VMAX 하이퍼 레어카드입니다. 무지개 샹델라 속박의 아지랑이 이 포켓몬이 배틀필드에 있는 한 상대는 패해서 포켓몬의 도구를 꺼내서 붙일 수 없다. 상대방을 방해하는 특성이고요. 다이폴터 가이스트 패를 보고 그 중에 있는 트레이너스의 장수 곱하기 70 데미지를 준다. 트레이너스를 많이 쓰는 덱이라면은 좀 데미지 한 방에 크게 먹을 수도 있겠는데 그쵸? 오늘도 퓨전아츠 한 박스 까봤고요 결국
컬렉션은 또 채우지 못했습니다. 중복이 나왔죠. 샹델라브 이맥스 하이퍼레어. 퓨전아츠는 간간이 박스째 이렇게 좀 뜯을 거고요. 뭐 한번 날 잡아서 좀 대량 깡도 한번 더 진행을 하고, 중간중간에 지금 북미판하고 새로 들어오는 것들 있으면 또 소개를 드릴 거고요. 자, 이벤트 계속 진행 중이니까 15일까지예요. 가서 영상 확인하시고 이벤트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른의 TV였습니다. 와우.